수요일 당일 아침 식사 얘기 먼저 해볼게. 얘들아,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의 뇌의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어서 뇌에는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포도당이 공급돼야 돼.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으면 신경질, 짜증, 두통, 멀미, 집중력, 기억력 저하 같은 뇌 기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고 빈 속에 너희가 만약 수능을 시험을 보러 가잖아?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너희의 뇌가 영양소가 없는 상태에서 생으로 쥐어짜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빈 속에 문제를 풀면 두뇌에 무리가 가다 보니까 오후 이후부터 집중력이 급격히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저는 빈 속이 더 편해야 하는 사람은 위장은 편하겠지만 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까지 아침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지금부터는 아침을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 그게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얘기고. 두 번째, 그럼 아침 식사 메뉴는 뭐가 좋냐는 거지. 아침 식사 메뉴. 밀가루 음식보다는, 밀가루 음식은 이제 너희가 금방 소화가 된다거나 배에 가스를 차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밀가루 음식보다는 밥과 국을 추천해. 소고기 뭇국이나 사골곰탕이나 갈비탕 등 영양가 있는 따뜻한 국물과 밥을 먹으면 훨씬 그날 긴장도 풀리고 위장도 편하고 영양가도 오래 좋고 그 다음에 훨씬 체력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아침 식사 메뉴는 그게 좋고, 수능 날 도시락 메뉴는 무엇에 유의해야 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능 날 도시락 메뉴는 죽이나, 죽을 내가 저어준 이유는 하나야. 나는 세상에서 죽을 제일 싫어하거든. 왜냐면 나는 아무리 아파도 죽을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나는 죽을 안 좋아하는데도 죽을 사가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너희가 국어 영역을 보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어려운 국어 영역을 보면서 제시문 만약에 두 개를 못 읽고 문제 여섯 개를 놓쳤다고 쳐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학까지 21번, 30번만 어려운 게 아니라 준킬러, 비킬러도 너희가 만약에 찍어가지고 풀었던 문제가 나오면 점심에 입맛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렇게 입맛이 하나도 없으면 도시락을 아무리 싸가봤자 너희가 그거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몸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포도당은 지속적으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3, 4시간 후에 내 몸에서 고갈된단 말이야. 그래서 점심을 반드시 먹어야지만 너희가 탐구 볼때 온전한 정신으로 탐구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죽 또는 누룽지 또는 스프도 괜찮아. 뭐 너네 뭐 콘스프 또는 양송이 스프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유동식을 좀 싸가야 돼. 그리고 견과류 반찬은 의사쌤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견과류 꼭 싸갔으면 좋겠고 평소에 먹던 식단과 음식이 좋아. 내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침 식사 메뉴와 점심 식사 메뉴를 일치시키는 것도 괜찮다. 엄마와 점심 도시락 메뉴를 미리 상의하는 게 좋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엄마가 싸줬을 때, 수능 날왜 이런 걸 싸줘? 하는 생각이 들고, 은연중에 너희가 스트레스 받는 요소가 될수 있으니까, 평소에 먹던 식단과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한테 점심 도시락, 뭐, 그날 특별식 하지 말고, 평소에 너희가 먹는 음식, 그걸로 하는 게 돼. 나. 자, 그렇다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수능 날 당보충을 위한 간식거리라는 표현을 내가 적어놨는데 너네 수능 날 사실 아침 먹고 나서 국어 보고 나잖아? 그럼 몸에 있는 포도당은 다 고갈된 상태다. 따라서 수능 날 당보충을 위한 간식거리를 준비를 해가야 돼. 왜냐면 국어 영역 보고 나서 수학 보기 전에 반드시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간식을 안 먹는 사람도 먹어줘야 돼. 수능 당일날은 집중력을 너무 풀 가동해서 쓰기 때문에 너희가 체력이 좀, 무리가 갈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를 챙겨가야 되냐면 반드시 꿀물은 챙겨가야 되고, 포도당 사탕. 이거는 약국에서 팔거든? 맛은 없지만 너희 두뇌에는 좋아. 또는 사탕, 초콜릿, 에너지바, 이런 것들 좀 챙겨가면 좋아. 국어 끝나고 수학 전에 간식 먹으면 수학에 훨씬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거야. 에너지 음료는 마셔도 되냐? 언제 마셔야 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이를테면 자기가 절대로 핫식스를 끊어낼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 마셔도 돼. 근데 공복에는 마시면 안 되고, 아침에, 오전에도 마시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음료는 내일의 에너지를 끌어다가 오늘 사용하는 거고, 오후의 에너지를 끌어다가 지금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집중력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끌어다 쓴것 때문에 뭐 인슐린 분비의 문제이긴 한데 오후에 오히려 체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서 점심 식사 후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반캔 정도가 맥스. 그리고 가급적 에너지 음료에 기대지 않는 게 좋기는 해. 근데 너무 이제 중독돼 있는 사람들은 마시는 게 좋고 커피를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 수능 당일 커피 마셔도 되나? 우리도 수업 중에 막 커피 안 마시면 막 집중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나도 당연히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커피는 마셔도 되냐? 에너지 음료와 똑같아. 오전에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산을 분비시키고 속이 쓰리고 포도당을 깎아먹기 때문에 너희가 커피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과하지 않으면 괜찮아. 다만 빈속에 마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역시 두잔 이상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사탄요법이라 그래서 내 에너지원이 포도당이라 그랬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떨어질 때 사탕을 먹으면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었었어. 나는 수학 시간에만 그랬는데 내 에너지원이 포도당이기 때문에 단당류한테 사탕을 먹어주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또 실제 집중력이 높아지는 효과라기보다는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면 집중력이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져와서 실제 긍정적으로 집중이 더잘 되는 느낌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사탕요법을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라 수능 날 사탕도 챙겨갔으면 좋겠다. 옷차림 유의사항. 사실 수능 당일날 일교차가 되게 클수 있다. 오늘처럼 영하로 내려가서 엄청 추운 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전에는 춥지만 점심에는 더울 수도 있고, 아니면 대체로 따뜻한 날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수능 시험장은 히터가 상당히 풀 가동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가 되게 더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걸꼭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따뜻한 옷을 입고 가서 한 겹만 입고 가면 벗을 수가 없으니까 얇은 옷을 여러 개 입고 가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평소에 모의고사 볼때 제일 많이 입었던 옷을 입는 게 좋아. 평소에 너희가 모의고사 볼때 교복을 입었었다. 그럼 교복 입고 수능 시험장 가도 괜찮아. 상당히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 평소에 사복을 입고서 시험을 봤다. 그러면 평소 입던 옷도 괜찮아. 무릎담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 히터의 사각지대일 때 그리고 창문 앞자리인데 창문에서 바람이 계속 들어올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핫팩이나 무릎담요를 사가는 게 좋아. 편한 옷을 입어야 되고 늘 모의고사 볼때 입던 옷이어야 되고 여러 겹을 입는 게 좋고 중간에 벗을 수 있는 옷을 가져가야 되고 핫팩을 꼭 챙겨가는 게 좋겠다. 남자애들의 경우에는 얇은 면티 하나를 꼭 안에 입고 가기를 추천하는데 수능 시험장에 입던 옷다 훌을 내려놓고 면티, 얇은 면티 하나만 입고 시험 보는 남학생들이 정말 많은 편이야. 그러니까 얇은 면티도 입고 갔으면 좋겠어. 우황청심원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너무 떨리면 우황청심원 먹어야 된다고 부모님들이 얘기하시잖아. 근데 우황청심원은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엄청나게 졸리거든. 자기가 우황청심원을 먹어야 될 정도의 사람들은 펜을 잡으면 펜 잡은 손에 땀이 나가지고 이펜 잡은 손에 땀이 나가지고 막그 도저히 펜을 들고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황청심원 먹는 게 도움이 돼. 근데 이거 먹고 잘 수가 있어서 내 언니인 이미영 씨는 우황청심원 먹고 잠들었거든.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럼 당일날 생체 실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 미리 내가 너무 떨릴 것 같다. 그러면 오늘 내일 미리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황청심원은 저혈압 환자 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예비용으로 하나 준비해 가면 좋아. 너무 떨릴 때 어떡하지? 너무 떨리면 우황청심원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그날 당일날 최초로 먹어보지는 말라는 거. 그냥 심리적인 효과로 떨릴 때 내가 준비물을 가져왔다. 이게 중요한 거야. 감기에 걸렸을 때, 이제 코로나는 당연히 걸리면 안 되겠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감기약 먹으면 안 된대요. 선생님, 가급적 참아야 된대요. 하지만, 얘들아, 감기 너희 지금까지 걸렸을 때, 집에서 그냥 끙끙 앓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거나 병원 조제약 먹고 좋아져 본 경험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으면 좋아. 대신
그냥 약국 가서 저 감기 걸렸으니까 감기약 주세요라고 하면 약국에는 처방전이 없이는 그 너희가 알고 있는 조제약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방 성분의 약을 줄 거야. 근데 그게 피로감을 줄 수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조제약을 먹는 게 좋고 감기 걸렸을 때 증상 잘 적어서 엄마 아빠가 가셔도 괜찮으니까 너희가 꼭 병원에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병원 조제약을 먹어야 되고 다만 코감기약은 무조건 졸려. 그래서 저 내일 수능 보는 수험생인데 코감기약은 빼주세요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코감기약은 빼주실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감기에 걸리면 너희가 감기약을 먹는 게 좋다는 거. 코로나는 당연히 걸리면 안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1번. 시험장에 언제 가는 게 유리한가? 이거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을 거야. 무조건 1시간 전. 7시 10분까지는, 7시 40분보다는 7시 10분 정도가 좋은데. 왜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냐면, 너희는 낯선 공간에 되게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얘들아. 그 낯선 공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낯선 공간에 가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뇌가 막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해진단 말이야. 그럼 예민해진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국어가 앞부분이 집중이 될 리가 없겠지? 근데 내가 어떤 공간에 가서 한 시간 정도가 지나면 왠지 내가 이 공간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는 게 사라져.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남들을 기다리는 게 내가 뭔가 주인의식이 있지. 남들 다 앉아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내가 자꾸 이방인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시간에는 적어도 1시간 전, 가급적 일찍 가는 게 좋고 또 먼저 가서 의자, 책상도 앉아보고 책상이 만약에 흔들리면 책상 아래 뭘 끼워 놓을지 말지도 너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나는 책상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뭐를 가져갔었냐면, 골판지라 그러지? 책상이 흔들릴 때를 대비한 골판지. 그런 것들도 가져가면 좋아. 그리고 내가 앉은 책상과 의자, 의자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일찍 가면 안 흔들리는 의자로 바꿔놓을 수 있고, 내 책상과 의자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의자를 아직 안온 애들 의자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낯선 공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수능 날 친구와의 모든 대화는 악마에 대하여. 내가 수능 날 상황을 보여줄까? 국어 영역에 마지막까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중세 문법이 나와가지고 뭐 1번 할까 5번 할까 엄청 고민하다가 5번을 했어. 근데 친구가 와서 너 중세 문법 몇번 했어? 그거 1번이지 이러잖아? 그럼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 수학에서도 난 30번에 답이 0이 나왔어. 근데 친구가 야 그거 마이너스 1이잖아 이러면 막 멘탈이 엄청 흔들려서 다음 탐구에 영향을 줘. 뿐만 아니라 나는 국어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했어.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막 수다를 떨어. 야, 오늘 국어 쉽지 않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와, 나는 국어가 진짜 어려웠는데 옆에 애들은 다 쉽게 풀었나 봐 생각하는 순간 엉망진창인 감정 상태가 되거든. 그래, 떨리는 게 사실이야. 그래서 그 수능 시험장에서 그런 애들이 떠드는 난이도 문제, 정답 맞춰볼 때 너희가 항상 머릿속에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있어. 누가, 야, 그거 1번 아니냐? 그러면 혼자서 머리로 생각해. 깝치네. 뭐 5번인데. 틀렸나 보지. 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나는 진짜 어려운데 친구가 쉽지 않았냐 하면, 치, 난이도도 모르는 게. 이렇게 생각해.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나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어렵다고 해도 왠지, 오, 뭐지, 내가 무슨 함정을 놓쳤나? 발문을 놓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친구랑 그런 대화 하면 안 되고, 또 수능 시험장에 가면 얘들아 꼭 가자마자 화장실 위치를 알아놔. 왜냐면 내가 갑자기 뭐 과민성 대장이 올 수도 있고 급동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소변이 너무 마를 수도 있잖아. 귀마개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감독관 선생님에 따라 다르다는 후기도 있더라고. 그런 대화 안 듣는 게 최고. 누가 떠들면 야 솔직히 생각해봐. 너네가 일진인지 재수생인지 삼수생인지 걔네들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누가 막 정답 맞춰보고 떠들잖아? 그러면 소리 질러. 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앞에 있는 애들 막 떠들 때, 아, 씨, 나 시끄럽네. 이랬어. 왜냐면 내가 욕설을 쓴 이유는 걔네가 내가 재수생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내가 일진인지 아닌지 뭐 어떨 거야. 그냥 세게 말해버리면 뭐 어때? 거기서 싸움 붙겠어? 수능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난이도 얘기하지 말라고 너희가 퉁을 줘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아까 화장실 얘기했잖아.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나는 원래 시험 볼때 화장실 안 가고 싶어 생각했던 사람도 화장실 위치 파악해야 돼. 내가 갑자기 급해졌는데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저기 화장실 어딘지 아세요? 화장실 어디야? 하면 진짜 충격이고 또 하나 화장실에 미리 오전에 가보는 게 중요한 게 화장실마다 변기가 상태가 엄청 안 좋은 게 있어. 그래서 한칸한칸 열어봐. 어디가 깨끗해서 내가 싸야 될 칸은 어떤 칸인가? 물은 잘 내려가는가?
너네 되게 우스운 것 같지만 모든 걸다 대비하는 건 진짜 진짜 중요해. 그래서 화장실에 가도 또 정답 맞춰보고 난이도 얘기하는 새끼들 있어. 그러면 니들이 그냥 아 시끄러 이렇게 말해. 너네 그런 포스는 있잖아. 나는 그런 포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애들이 막 정답 얘기하고 그러면 아 누가 수능 날 답을 맞춰봐. 그 나는 문 안에서 그럴 거야. 누가 싸우겠어? 아니 그 물론 선생님이 좀 깡이 있어서 그런 거는 맞는데. 그래서 친구랑 절대 정답 맞춰보지 말고 난이도에 대한 대화 절대 하지 말고 가급적 혼자 멘탈 관리하는 게 좋고 누가 대화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해도 괜찮고 너네가 너무 그 싫으면 그 공간을 피해도 괜찮아. 자, 그다음 점심시간. 너네 점심시간에 뭐할 거야? 포스트잇? 탐구 오답노트? 개념 필기노트? 선생님 얘기 잘 들어? 너희의 뇌는 무적이 아니야. 머리를 많이 쓰잖아? 그럼 어느 순간 뇌가 과부하가 걸려. 이거 원래 녹색 컵인데 크로마키로 날리니까 흰색이 돼버렸어. 어떻게 녹색인 걸 보여주지 너네한테? 어쨌든 그래서 점심시간에 탐구 공부? 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희 뇌가 과부하가 걸리면 짜증, 분노, 멍함, 입력 오류 이런 것들이 생겨. 그러니까 국어 수학에 너희 뇌가 진짜 완전 불이 날 정도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무조건 내 얘기 잘 들어. 수면 안대를 하나 챙겨가. 수면 안대. 왜냐면 우리 몸은 시각 정보를 차단하는 것만으로 뇌에 휴식을 준다는 거야. 근데 눈을 뜨고 있으면 머리가 쉬지를 못해. 그래서 TV 같은 거 많이 보면 수험생 두뇌에 악영향 미친다고 맨날 그러잖아. 시각적인 자극적인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수면 안대를 가져가가지고 수면 안대를 이렇게 쓰고 이거 마이크 캡인데 수면 안대를 쓰고 뭐 하냐면 엎드려 자도 되는데 문제는 너네 10분만 자야 되거든? 근데 막 아예 잠이 들어버리면 최악이야.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자야 돼. 10분만 잘 거야. 반드시 점심을 먹고 10분간 뇌와 눈을 휴식시키는 게 좋아. 그리고 10분 이상은 좋지 않다. 잠에 들면 잠에서 아무리 깨도 그거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 다음 영어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내가 이 10분 때문에 너희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한국사 보고 나서 잠자지 마. 한국사 10분이면 다 마킹하잖아. 나머지 20분 너네 자잖아. 근데 그 20분 깊이 자잖아? 그 다음 탐구 영역이 멍해. 한국사 끝나고 나서 안 자는 게 진짜 중요해. 그러려면 점심시간에 10분만 자는 게 좋다. 식곤증이 엄청 심한 편인데 점심 때밥 대신 에너지바? 에너지바를 먹어서 안 졸리면 에너지바도 괜찮아. 한국사 때눈 감고 있는 건 괜찮거든? 5분, 10분 눈 감고 있는 건 괜찮은데 엎드려 자면 안 돼. 너네 20분 진짜 푹 자잖아. 그렇게 푹 자고 나면 탐구 때 뇌가 잠에서 온전히 빠져나오지 못해서 100% 가동되는 게 아니라 80%로 가동해야 돼. 탐구 1에 영향을 미쳐. 너네 많이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한국사 때 너무 깊이 잠들잖아? 그럼 몸이 노골노골한 상태가 돼서 탐구 영역 1, 2볼때 집에 가고 싶다니까? 너희 지금까지 모의고사 볼때 맨날 탐구 볼때 집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과자 믿고 가도 되나요? 완전 노매너지. 대학교 과자 믿고 가는 사람 완전 노매너야. 근데 입고 가는 애들이 꽤 많다는 거. 왜냐면 과자면 야구잠바라 편하잖아. 고등학교 과자면 괜찮아. 근데 대학교 과잠은 고등학교 야구잠바는 괜찮은데 대학교 과잠은 아 물론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과잠 입고 가는 애들 노매너라 그랬잖아 과잠 입고 가는 애들은 옆에 시험 보는 애들의 멘탈을 흔들 수가 있어 와저 대학 붙은 애도 재수 반수하는데 난 도대체 뭐지 하고 멘탈 흔들어서 니들 경쟁자를 없애고 싶으면 자꾸 입고 가 근데 그거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정말 악한 행동이라는 거안 했으면 좋겠어. 야,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살아야지. 남고생인데 이화여대 과잠. 와, 그러면 너네 진짜 수능 후기 유튜브에 남고생 이화여대 과잠 입고 와서 수능 망친 썰 푼다 이런 영상 올라올걸? 자, 그다음 수능 당일 준비물이야. 그날 국영수탄 모든 최종정리 A4 들고 가야 되고 워밍업 읽기 자료 또는 국어 미니 모의고사 같은 거 들고 가야 돼. 내가 부탁하는 건데 국어 시간 전에는 탐구 공부하지 마. 국어에 사용하는 두뇌와 탐구에 사용하는 두뇌가 다르기 때문에 국어 미니 모의고사를 들고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샤프심, 너희가 쓰는 선호 샤프심 들고 가는 것도 괜찮고, 시계약 체크하고, 신분증 체크해야 돼. 자, 식곤증이 심한 편일 때 에너지바는 괜찮지만 단백질은 안 돼. 단백질은 탄수화물 공급이 안 돼서 포도당 뇌 연료 과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식곤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적어도 꿀물, 대추차, 과일 등의 탄수화물이라도 꼭 챙겨가야 돼. 그다음에 한국사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생윤 전에 생각이 비워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한국사 시간에 눈 5분만 감고 있고 나머지 15분 동안은 생윤 백지 복습해야지. 3운 백지 복습해야지. 1년 동안 뭐 배웠지 생각해서 복습하는 게 나오면 되게 기분 좋아, 얘들아. 작년에 성대 과장 봤는데 얼굴에 현역이라 써 있어서 재밌었다. 현역들 어차피 얼굴에 나이 써 있어서 추해요. 비추이다. 그게 진짜 과자 믿고 가면 애들이 다 째려본다니까? 수능 날 남들의 증오를 받고 싶지 않으면 과자 믿고 가지 마. 쉬는 시간에 기막애 사용해도 돼. 기막애 써도, 시험 볼 때도 써도 된다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 가채점표 스티커 쓸수 있어. 그 교문 앞에서 나눠주는 가채점표 스티커도 써도 되거든. 그럼 집에서 싸가는 것도 당연히 되겠지? 인공 눈물 챙기면 좋다. 나도 안약을 꼭 챙기는 편이라. 탕구 풀고다가 머리가 정지됐대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건 내가 얘기한 대로 점심시간에 잠을 자지 않았단 얘기고, 그대는 어떻게 대처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탕구 풀때 머리가 멍하면 눈좀 감고 심호흡 한번 길게 하면 좋아. 왜냐면 눈을 감고 뇌를 식이한 상태에서 깊이 단전호흡처럼 심호흡을 하잖아? 그러면 뇌에 좀 산소가 공급되면서 리프레쉬가 되거든. 그거 괜찮아. 그 다음에 수정테이프 당연히 가져가야지. 자기 수정테이프 가져가야 돼. 무조건 가져가면 편해. 교실에 가운데 있는 거 나한테 오지 않을 수 있어. 저그 다음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의 두뇌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공부한 게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어. 따라서 처음 고른 답을 절대 바꾸지 마. 만약 중요한 단서를 놓쳤거나 발문에 실수하지 않은 이상, 내가 뭘못 봤던 단서를 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처음 고른 답을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 너희 답을 지금까지 바꿔서 틀린 경험이 많아, 바꿔서 맞춘 경험이 많아? 너희의 잠재의식은 답에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니들이 생각해서 오답을 합리화하지 말고 가급적 처음 고른 답을 바꾸지 마. 바꿔도 될 때는 발문에 아닌 것은인데 못 봤을 때, 부정의의 대답인데 못 봤을 때, 단서를 놓쳤을 때밖에 없어. 맨날 바꿔서 틀려. 맞아. 너희 잠재의식이 답을 원래 골라주게 돼 있다고. 테이프 가져간 거 써도 돼. 바꾸면 무조건 오답이 되는 이유야. 너희가 머리로는 기억이 안 나도 너희 그 뇌의 깊은 장기 기억 영역에 들어가 있어서 뇌에서 연산을 한다고. 사탐 개수 세서 찍는 게 제일 낫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뭐 사실 절대로 답이 될수 없는 걸 지우고서 남는 거 안에서 찍어야지. 1, 2, 3, 4, 5를 다 동일하게 찍지 말고, 절대로 이건 답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지운 다음에 남는 것. 남는 거 안에서 개수 맞추면 더 좋지. 더우면 그냥 벗어도 되냐고? 맨살은 안 되겠지. 생윤도 천천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야. 처음 풀때잘 풀어야 돼. 두 번째는 너희가 답을 이미 마킹해 놓은 다음에는 아무리 다시 그 문제를 봐도, 너희가 골라놓은 답을 정당화하게 돼 있지 다른 단서가 안 보여. 그래서 처음 풀때자 꼼꼼히 풀어야지. 시간 남기지 마. 나눠주는 샤프 써야 돼. 옷통 벗고 풀면 안 돼. 퇴실 조치 당할 수 있어. 타인의 시험에 방해주는 행위가 될수 있다. 그거 젖꼭지 보이잖아. 옷통 벗고 풀면. 자, 그 다음에 정답 개수 맞추기 이거 있잖아. 평가원은 모든 종류의 통수를 칠수 있기 때문에 정답 개수 꼭 맞출 필요 없어. 같은 답네번 나올 수 있어. 특히 짝수형 국어를 받는 경우 정답이 개떡 같을 수 있다. 알다시피 4444544 순으로 나온 적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같은 답이 연속으로 나올 수 있고 정답 개수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낯선 선지는 X로 풀면 애들이 다 맞추니까 O로 내시는 교수님들이 많아. 탐구에서 모르는 선지가 나오면 X보다는 O가 맞을 확률이 훨씬 높아. 짝수형 받으면 답이 44445444 이런 순서로 나오니까 홀 수형을 내놓고 문제를 섞은 거라서 홀 수형의 답은 리즈너블한데 짝수형의 답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답이 나와서 홀 수형이 나.
1선택이랑 2선택 사이에 마음 안정 어떻게 하냐고? 아, 그냥 나는 눈 감고 리셋, 레드선 이러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나는 막 레드선이라는 표현을 나는 쓰진 않았지만 그냥 혼자서 머릿속에 탕, 레드선, 이제부터 다시 집중 이러고 그냥 문제 풀면 돼. 자, 거의 끝나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건 실질적인 조언이니까 너희가 꼭 들어줬으면 좋겠고, 아무리 프로 운동선수라고 하더라도 현지 적응 훈련을 2주 전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 수능을 앞두고 신체 리듬을 끌어올려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을 보는 것이 지금부터 한 페이지를 더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이게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얘들아. 수능을 D-5일, 4일 앞두고 있잖아.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머, 이거 모르고 수능 들어갈 뻔했네? 라는 생각이 최악이야. 아니, 지금까지 1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것을 너희가 몰랐다면 그게 기출에 중요하지 않았거나 출제 원칙이 아니었기 때문일 거야. 근데 그런 지엽적인 사설 모의고사에서 억지로 짜낸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모르는 걸 찾았다고 어떻게 나 완전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수능 전에 자기를 불안하게 떨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낯선 거 공부하기보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만 다시 오답 노트 하면 돼. 그럼 지금 선생님이랑 1년 커리를 따랐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할까요? 하면 내가 강추하는 건 있어. 첫 번째, 너네 의외로 개념 필기 노트가 엄청나게 중요해. 개념 필기 노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거기서 너희가 1년 동안 봐야 될 기출선주로 내가 필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념 필기 노트를 보면, 뭐야, 이렇게 중요한 게 개념에 다써 있었어? 이런 생각이 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4스텝 시즌 1 오답 노트야. 만약 4스텝 시즌 1도 풀두 번째 걸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너희가 4스텝 시즌 1과 2 중에 둘다또 풀을 못했다 그러면 시즌 1을 먼저 하는 게 좋아. 토플과 오답노트 중에 못한 게 있다면 사실 나는 오답노트가 더 급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자, 그 다음. 피로는 누적되며 반드시 어제와 오늘의 누적된 피로는 수요일 날 나의 집중력을 방해하게 돼 있어.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가 오면 스스로 독하지 못함을 타박하지 말고 신체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여서 단 10분이라도 책상에서 수면 쿠션을 사용해서 잠을 잤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거는 너희가 꼭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 너네 지금부터 졸리면 반드시 뇌에 과부하 걸리지 않게, 뇌가 파업하지 않게 지금부터 수면 쿠션으로 자주는 게 필요해. 그리고 지금부터는 죄책감 가지지 말고 6~7시간 자도 돼. 지금부터 뭘 많이 공부해봤자 모르던 걸 새롭게 아는 게 아니야. 불안함만 증폭시키는 거야. 우리 몸은 신체의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통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며, 뇌의 과부하 상태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현상을 수면 시간 동안 하고 있거든. 근데 수능 전 일주일간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뇌는 긴장 상태에서 즉 컨디션을 발휘할 수 없을 거야. 너희는 6~7시간은 숙면을 취해야 누적 피로가 생기지 않아. 오늘 수업 듣고 나서 졸린 사람도 있을 텐데 숙면을 취하려면 저녁 7시 이후 야식을 끊는 게 좋아. 위에 음식물이 가득 찬 상태로 위장의 내용물을 소화시키다가 수면질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방해돼서 다음날 몸이 퉁퉁 부는 것처럼 너희가 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뇌가 쉬지를 못해. 근데 너희는 너희의 뇌를 정말 아껴야 돼. 왜냐면 너희는 수능 시험장에서 결국 뇌가 온전하게 100% 발휘돼야지만 수능을 잘볼수 있거든. 수험생의 두뇌는 부팅되는 시간이 필요해. 전체 수능 시험 중 가장 뇌의 기능이 풀가동되어야 하는 것은 국어 영역인데, 솔직히 말해서 수학은 원래 잘하는 애들이 잘하잖아. 수학 30번은 그날 그분이 오셔야만 풀수 있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국어는 당일 컨디션에 따라 최고점과 최저점이 널뛰기를 하는 과목이고, 국어 시험이 시작되는 8시 40분, 너의 두뇌가 최고의 컨디션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3시간은 부팅과 예열이 필요해. 그러려면 5시 40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그게 너무 무리인 사람도 있을 거야. 최소 6시. 선생님, 너무 저는 아침잠을 못 이기겠어요 하는 사람은 6시 반까지는 일어나야 국어 때 너희가 정상적으로 시험 볼 수가 있어. 내 생각엔 6시에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6시에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돼. 나는 참고로 5시 40분에 일어났어. 평소 아침 1교시 당신, 너의 상태가 잠에 취해 있었다면 수요일날 국어 시간은 당신 국어 점수를 두고 도박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 국어는 스킬이고 요령이고 지문 분석이고 나발이고 제시문이 온전히 입력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과목이야. 근데 너희가
잠이 온전히 다 깨지 않은 채로 국어를 보잖아? 그러면 제시문이 튕겨나가. 내가 제시문 읽고 문제로 갔는데 문제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자, 지금부터 수능 당일날의 시간표에 따라 공부할 거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새벽 1시 이후까지 공부하는 건 절대 금물. 지금부터 1시 이후까지 공부하겠다는 건 수능 전날 내가 1시까지 잠을 못 자도 불안하지 않다는 강철 멘탈은 할수 있지만 사실 비추야. 6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1시부터 6시까지 자면 너네 다 7시간 숙면이 안 돼서 뇌가 과부하 걸린다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도 지금부터 새로운 걸 아예 하지 마. 모의고사 안푼게 있어도 아예 풀지 마. 선생님, 아니요. 아니야, 아예 풀지 마. 차라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적어도 D-11부터는 12시 이전에 자기 시작해야 되고, D-3일부터는 10시에서 11시엔 자야 되고, 6, 7시간은 숙면 취해야 되고, 수능 당일 5시 30분에 일어나야 머리가 100% 국어 시간에 돌아가는 건 맞아. 수능 당일 일어날 시간을 정하고, 수능 당일 아침을 꼭 먹어야 돼. 그다음 수능 당일 아침 먹어야 돼. 아침 먹는 연습해야 돼. 오늘이 수능이라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열흘 생활하고 국어 시간에 국어 점수,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하고 뇌도 적응을 한단 말이야. 그 시간에 그 영역에 최상의 컨디션이 나오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너희가 꼭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 그다음에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 한국사 시간에는 한국사를 살짝은 봐. 근데 한국사는 30분이나 볼 필요는 없어. 그리고 한국사 수능시험장 가서 한국사 다 풀고 자는 거 별로 좋지 않아. 자, 뇌가 그 영역에 그 시간에 적응하도록 해줘야 돼. 자, 수능 예비 소집일에 너가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질 거야. 전국의 뉴스에 너희 얘기만 나올 거야. 내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역에 위기감을 가지는 가운데 수험생들이 예비 소집 학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전국에 하루 종일 나오면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한테 연락하기 시작할 거야. 교회 오빠, 절 누나, 스님, 목사님, 그 다음에 신부님, 막 이런 분들이 할머니까지. 해입니다. 뉴스 봤다. 수능이지. 우리 손주 정말 열심히 해라. 뭐 고모도 연락 올 거야. 우리 조카 수능 끝나고 용돈 줄게.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목사님은 믿는다. 주여. 막 이런 많은 연락들이 오고 너희한테 연락이 끊겼던 썸남, 썸녀까지 연락이 올 거야. 뉴스 보다 보니까 생각나서 너 이번에 수능 보잖아. 수능 끝나고 영화 보러 갈래? 수능 정말 잘 봐. 수능 끝나고 다시 사귀자.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때 너네 멘탈이 완전 깨질 거야. 지금까지 아침 한 번도 안 먹었더라도 아침 먹어야 돼. 괜한 걱정이 되네요 했는데, 지금까지 아침을 한 번도 안 먹었더라도 그래도 먹어야 돼. 자, 그 다음. 핸드폰은 가급적 꺼놔. 응원 메시지와 톡은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스트레스만 증가시켜서 멘탈 관리에 부정적이야. 그래서 D-1일에는 카톡에 수능 전 잠수, 응원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수능 끝나고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전날 모든 영역 모든 걸다 공부해야 돼. 너네 만약에 전날 탐구만 보다 가잖아? 그럼 국영수 감각이 둔해져 있다? 그리고 국어만 풀다 가잖아? 그럼 수학이 불안하다? 영어 안 보고 가잖아? 그럼 영어 최저 못 맞출 것 같아. 그래서 전 영역 전 범위를 공부해야 되고, 지금부터 D-1일에 뭐 공부할지 너희가 준비해야 돼. 자, 주의해야 될 음식. D-1일 날 너네 예비 소집 학교 갔다 올 거잖아. 갔다 오면서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커피 마시지 마. 지금까지 카페인이 단한 번도 잠을 깨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잠이 너무 잘 들던 사람이어도 수능 전날은 너무 긴장돼서 카페인 조금만 먹어도 잠이 안 와. 근데 카페인 음료가 너네 핫식스 같은 에너지 음료도 다 카페인 음료고, 역시 디데이 전에 직전날 잠이 안 오면 최악이야. 넌 생각해봐. 새벽 1시인데 잠이 안 와. 시계를 봤는데 내일 수능이야. 5시에 일어나라고 이재영이 그랬는데 잠을 깰 수가 없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 아, 망했다. 쌩.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녹차 라떼도 마시지 마. 홍차도 마시지 말고, 내가 스타벅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허니블랙 자몽티거든? 그것도 홍차야. 그런 것도 카페인 들어있어. 마시지 마. 그리고 찬 성분의 과일도 먹지 마. 엄마가 우리 딸, 우리 아들 공부하네 하고 과일 주시잖아. 근데 그 과일에서 너네 뭐, 신 거, 그러니까 뭐 귤, 오렌지, 천혜향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거, 포도 뭐 이런 거다안 좋아. 왜 그러냐면 그런 거 먹으면 과민성 대장 반응이 나타나서 장염 증세처럼 배탈이 날 수가 있어. 그래서 배가 부르륵 부르륵 거리면 수능 시험 날 진짜 지옥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잠이 오지 않잖아? 그러면 이 얘기를 잘 들어. D-1인데 잠이 안 와. 최악이잖아. 그러면 마음을 편히 먹는 게 제일 중요해. EBS에서 수능 만점자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자기는 수능 전날 한숨도 못 잤대. 한숨도 못 잤는데 그러니까 밤을 꼴딱 새고 수능을 보러 갔는데 수능 만점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잠안 온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그 말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못 자고 가도 너네 만점 받을 수 있으니까 불안해하지는 마. 수능 전에 잠안 온다고 부정적인 생각하다가 수능 날 아침에 씨 망했다 이러고 수능 보러 가지 말라는 거야. 대신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몸은 쉬니까 잠이 안 와도 꼭 딥슬립 안 해도 돼. 눈 감고 내 몸은 피로가 회복되고 있다. 나는 내일 수능을 잘볼 것이다. 잠을 못 잔다 하더라도 나는 누워서 지금 피로 회복 모드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신욕하는 것도 도움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수능 날 아침에 너희 엄마 아빠가 최악일 수가 있다. 아침에 태워다 주시는 분들 있잖아. 근데 아침에 엄마 아빠가 시험 잘 봐라. 아빠는 믿는다. 너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또한번 도전한다 그러면 지원해줄 자신이 없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뭐 여보에 부담 줄게 왜 그래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막 이런 대화 있잖아. 최악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미리 얘기해놔 지금. 지영 쌤이 그러는데 수능 날 응원 멘트가 나한테 더 부담을 줄수 있으니까 수능 날은 그냥 말없이 묵묵히 서로 믿는다는 눈빛만 보내자고 수능 날 아침에 잔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잘 보라는 얘기도 오늘 미리 하시라고 이렇게 엄마 아빠랑 미리 얘기해. 샤프심 준비해가고 샤프는 주겠지만 샤프심은 잘 부러지는 해가 있었어. 근데 최악의 경우 샤프심이 뚝뚝 부러지면 너희 샤프심으로 교체해서 써야 되니까 신분증 가져가고 시계 꼭 가져가고. 전자시계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계 약 떨어지는 경우 있어? 시계를 누가 안 가져가 하지만, 시계 안 가져가는 수험생 수두룩 빽빽해. 수능 날 너무 떨려서 미리 챙겨놔. 꿀물 챙겨가는 게 좋고, 포도당 사탕이나 사탕, 에너지바, 죽, 견과류 같은 거, 준비물로 간식으로 싸가면 좋아. 너희랑 공부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주었으니 너희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떨지 말고 봐. 지금까지 공부한 게 충분히 자란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새로운 거 발견해서 나 이것도 몰라서 나 이것도 몰라서 불안해 불안해 이러지 마. 그리고 너네를 가르치고 있는 나라는 강사가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아보고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떠도는 뭐이 선생님이랑 이 선생님이랑 다르게 가르친대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왜냐면 그런 것들은 교수님들도 다수설 소수설로 나뉘고 있는 것들이라서 또 그걸 가지고 후벼파지 않아. 그런 걸 후벼팠을 때그 과목에 타격만 입어서 선택자 수만 떨어지지 교수님들 그런 바보 같은 선택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시험 보면 돼. 어쨌든 내가 부족한 것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1년 동안 정말 고마웠고 1년 동안 나도 탐구 공부할 때 너무 즐거웠어. 너희가 국영수에서 지친 마음, 탐구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었기를 바라면서 탐구가 너희에게 수능에서 꼭 효자 과목이 되기를 바래. 우리 정말 수고 많았고 그러면 우리는 종강하자. 안녕.